그래도 뉴욕이 제일 대표적이고. 뉴욕, 뉴욕. LA 쪽이. 워싱턴 DC? 패권자. 약간 강력한 이미지. 참 넓고 좋은 나라예요. 돈, 명예, 전쟁, 이런 거. 자유요. 부자. 세계에서 제일 모든 면에 제일 가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고단하고 가난한 이들이여, 내게 오라. 이들, 집 잃고 사나운 비바람에 시달린 이들이여, 내게 오라. 내가 황금빛 문 옆에서 전등을 비춰주리라. 뉴욕 시티 can be so pretty. West Virginia Mountain Mama, if you're going to San Francisco. 자, 동부, 중부, 서부 한 동네씩 불러봤는데요. 역시 나라가 넓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방색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래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.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. 풍요와 자유로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동경을 하게 되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그런 베일에 쌓인 일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이 아닌 조금은 낯선 다른 미국으로 들어가 봅니다. 우리에게 낯선 미국 중서부 지역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.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포착하면서 알게 된 두 개의 미국. 레드 아메리카 그리고 블루 아메리카.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만 보이는 워싱턴이라든지 뭐 LA,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말고 그 미국인의 삶의 한가운데서 제대로 탐험을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레드 아메리카와 블루 아메리카. 저자 홍은택 기자가 만난 두 개의 미국이 궁금해지는데요. 그의 여행은 미국의 지리적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미국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내기 위해서 동쪽 끝과 서쪽 끝이 만나도록 지도를 반으로 접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조금은 엉뚱한 상상에서 비롯된 그 접힌 지역, 레바논. 그곳에서 과연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? 태평을 달려 내가 레바논을 찾아간 것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의 지리적 중심을 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소사가적 충동에서였다. 그러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나무판에 적힌 좌우 대칭이 안 맞는 문구를 보는 순간 김이 팍 샜다.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쩌면 쇠락해가는 미국의 중심에 대한 상징으로는 이 나무판자가 더 적합한 듯 했다. 레바논은 인구 300여 명의 작은 마을이다. 항상 300명이었던 것은 아니다. 레바논이라는 데는 제가 표현하는 말을 오렌지색 사막에 있는 도시라고 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 밀밭이 그 바다처럼 펼쳐진 곳인데. 1930년대
가뭄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 레바논을 떠났다. 이농현상은 그 후로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. 또 다른 결정적 타격은 이 일대 농민들에게는 생명의 젖줄 같은 공장의 철수였다. 오래 전부터 미국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근처 공장을 다녀 수입을 보전하곤 했다. 공장이 떠나자 농민도 떠났다. 대평원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. 한국에 있으면 맨날 저기 미국 농산물 때문에 한국 농부들이 다 죽는다고 거리나 시위도 하고 또 WTO 같은 데서 할복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 소식도 다 알고 있고 이쪽에서. 그럼 미국 농민들이 잘 살고 있는지. 생각보다 미국은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흑인들 빈민가 지나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. 그래서 미국 농산물 때문에 한국 농부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농민들은 잘 살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. 그래서 저기 저 땅이 약 한 100만 평이 좀 넘습니다. 얼마나 넓은지 그 안에 활팽이, 야생 칠면조, 사슴, 뱀 등이 산다. 평범한 농민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구나 싶었다. 예전엔 이 땅에